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경일입니다. 저희 시흥기술지원센터의 시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기술지원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에 하나로서 1250명 정도의 상급직과 26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기초 연구나 원천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에 반해서 신흥화 연구를 통해서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애트릭 히스터와 같이 3대 산업 실용화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희 센터는 오이도 근방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뿌리 기술 관련된 지원과 3D 프린팅 제조 관련 기술 지원 그리고 스마트 공장인 ICT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67명의 석박사 인력을 포함해서 한 84명 정도의 상주 인력을 가지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억에서 140억 정도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양산 실증이 가능한 200여 종의 장비를 운영하면서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임무 중에 뿌리 기술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뿌리 기술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입니다. 여기에는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과 같이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기술과 열처리, 표면 처리와 같이 제품의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업체가 요구하는 시제품의 소재 공정 설계를 하고 관련된 부품을 제작해서 성능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양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일괄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뿌리테크.re.kr이라는 인터넷상에서 접수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개의 업체에 대해서 700여 건의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된 ICT 분야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상에서 그 프로그램, 설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관련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터넷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품의 역설계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 분야의 금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 금형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플랫폼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품 제작을 매년 100억 건 이상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회원이, 웹 회원이 4,000명 이상이어서 연간 2,000 건 이상의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D 프린팅 관련된 분야입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양산형 소재에 관련 없이 다양한 프린팅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제품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제품의 성능까지 평가할 수 있는 실증 평가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에 위치하고 있는 링크 솔루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업체들과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 및 발전 부품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된 부품을 설계해서 만들 수 있게 3D 프린팅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성능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우수 사례로 다양한 언론사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연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차체를 경량화시키는 기술 외에 엔진 부품의 마찰계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엔진 부품에 코팅할 수 있는 원천 소재를 개발해서 업체와 함께 부품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CVVD 엔진 웜힐 기어에서 기존 코팅제에 비해서 5% 미만의 마모가 발생하고 마찰계수가 좋아지는 성과를 얻어서 실제 부품의 상용화가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2022년 기준 300만 개 부품을 적용해서 90억 이상의 신규 매출이 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처리 분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처리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탄소 저감 관련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처리 기술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분야는 분위기가스로 들어갔던 것이 그대로 방출될 경우에 가장 소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진공 분위기에서 적절한 최소의 가스를 가지고 열처리할 때 소비가 적게 됩니다. 저희는 진공 침탄로를 개발해서 현장에 설치하여 기존 장비에 대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30% 이상 저감되고 사용되는 가스량이 98%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여 세 개의 장비를 업체에 제공하여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업체에 지원한 사례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속력소 소재는 왼쪽 상단 그림과 같이 일일이 묶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도 6시간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에서 많은 여성들을 데려다 저렇게 묶고 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의 시흥에 있는 인터워크 코리아에서 지금 현재 50억 정도의 관련된 소재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 기술로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왼편에 있는 상단의 그림과 같이 자동화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생산하였습니다.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업체와 공동으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장비가 올해부터 지금 구축될 예정인데요. 300대의 장비를 구축하여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이 신규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성과입니다. 저희는 시흥시 기술지원과 함께 시흥형 강성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두 개의 업체가 대통령 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관련된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기존의 기술은 현장의 자동화와 모니터링에 치중해서 과제가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스마트 팩토리 표준 모델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협력 성과에 관련된 겁니다. 표면 처리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표면 처리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표면 처리 전문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노동부와 시흥시의 도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2018년과 19년에 매년 30명 이상의 교육을 시켜서 15명 이상의 취업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좋은 원천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편 그림과 같이 매년 시흥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20회 이상 개최하고 업체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술 지원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시흥 지역에 왔는데요. 초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전체 업체에서 시흥 업체의 비율이 5% 미만으로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를 30% 이상까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2020년에는 거의 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흥에 있는 업체를 매년 200개 이상의 방문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저희 기술 지원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진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네마모 내구식 관련된 신규 기능을 부여하고 설계 기술 및 신뢰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특히 업체들이 많이 요구하는 공동 연구 기능이나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관련된 기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뿌리제조 혁신 4.0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술지원센터는 기존 뿌리 기술 6대 분야 외에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 관련된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체들이 관련된 내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는 시흥 지역이 뿌리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매년 140억 정도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 월 300명 이상의 인력 업체 인력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흥시 기술지원팀과 50개 강소기업과 300개의 일하기 좋은 기업을 2025년까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은 그 좋은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저희 장비는 한 200여 종인데 전국에 있는 장비를 통틀어 보면은 한 뭐 몇천 종, 2,500개 이상의 장비가 있고 저희가 기반 구축으로 구축된 장비들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 사이트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손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으니까요. 관심 있을 때 오셔서 보시고 다양한 기술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장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소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광기술원 경기시험민주센터 센터장 이동입니다.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광융화 거점기관 한국광기술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광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광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2001년 4월에 개원하였으며 2011년 5월에 시흥의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 지정이 되었으며 광융합기술의 거점기관으로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국가연구시설로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업무 범위는 빛의 원천을 연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의 전주기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 성과는 광원, 광소자, 광부품, 광시스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의 성과들을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중심의 핵심 광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IoT 가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국방과 같은 여러 광융합 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 경기 시험인증센터는 총 4명의 연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흥 사무소에서는 시흥시 지역 지원 사업과 경기권 시험인증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여러 과제의 수행과 콜라스 시험 및 인증 시험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사무 공간과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총 71종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의 광 특성과 시험 인증 또한 신뢰성 시험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콜라스 시험 인증 지원과 지자체 표준 및 국내 인증 시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효율 인증에 대한 여러 다양한 업무들이 저희 기관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생물학적 안정성 시험과 청색광 유익성 시험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외 표준 업무도 지원이 가능하고 광 특성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반 시험에 대한 업무도 저희 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예,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기업 지원 사업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 중소기업 리트로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산업부 신뢰성 기반 활용 사업 또한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리트로핏 지원 사업은 총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 소재한 기업들의 R&D 과제 기획 및 제품 고도화에 대한 지원들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조달을 목표로 하는 ICT 융합 품질 인증 제품화 지원을 하고 있어 오니
3월에 공고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행에 위치한 여러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80%에 대한 부분들을 국비나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고 전체 시험 수수료에 대한 민간 부담금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감기술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의 강정원 센터장입니다. 올해 시책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개요입니다.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이라는 국책 과제로 작년에 공모를 통하여서 저희가 4년 동안 총 118억 원 그리고 정부 출연금 그중 80억 원 시흥시 19억 원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부품 전 주기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중소 중견기업에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주관기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참여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향후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 관련된 공모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전기차의 화재 사고나 이런 성능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의 수요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2030년부터는 새로운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고 그리고 전기차로만 자동차 시장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들은 소프트 기업 역사상 가장 고가로 상장을 기록한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구축할 플랫폼은 보시는 그림의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전기, 택시,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약 천여 대의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또 주행에 관련된 현장 데이터나 환경 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부품 데이터들을 중앙에 보시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시흥 비즈니스 센터에 위치한 전기차 데이터 센터에 다 모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의 연관관계나 패턴을 파악한 후에 AI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핵심적인 데이터들을 인터넷으로 웹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이 웹으로 공개한 데이터들을 공개도 하지만 직접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기업분들에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부품 성능 개선이나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 지원,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시던 업체분들이 전기차 부품으로 품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업무,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저희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저희가 KST 모빌리티라는 마카롱 택시 전기차 천여 대의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고요. 4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집하는 데이터는 저희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다양한 빅데이터, 고속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런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나 자동차, 전기차 부품의 노후 수명이나 그리고 고장,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들은 차곡차곡 블럭형으로 개발되어서 어떠한 기업이 와서 그 기업의 생산 제품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이제 블록별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위치는 시흥 비즈니스 센터에 있고요. 저희가 판교에 있는 본원의 데이터 센터와 시흥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참여 기업들의 여러 설비와 장비 그리고 서버들을 연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축할 장비는 전기차 부품을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가 실주행하는 것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실행, 그 사용 방법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기업분들의 많은 참여를 이제 요청드리고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기업분들의 수요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부품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부품사들, 그러니까 없어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 회사들에게 저희 전기차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습득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부품 아이템을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스마트폰 서비스 등을 개발하시고 싶은 기업들도 저희와 협력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지원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현재 산단에 있는 시흥시 주변에 있는 중소 중견 생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산단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자율차 FMTC라고 미래차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앞으로 미래에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기업 천여 개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분류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규모별, 품목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 지역에서 확보된 이런 데이터와 그리고 지원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은 지역을 벗어나서 글로벌하게 이제 지원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센터가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3년 후에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리고 생산 공정에 대한 분석 기술 등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올해 지원해드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부분이 있고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바로 현장 공정의 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분석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원하시는 기업분들은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공정에 설치해드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상의하셔서 목표를 정하시고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조 현장 데이터 수집 기술 지원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향후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모아놓고 원하시는 기업들이 인터넷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비슷한 필요한 기술들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온라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현장까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생산하시는 기업분들의 그 부품 생산 제품의 성능 고도화 그리고 부품사의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자동차 부품이 아니더라도 생산을 하시는 그 공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와 이제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현재 공정이나 생산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을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을 지금 잘 만들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애로사항, 해결 안 되는 사항들은 좀 저희와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기술평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경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주요 시책 발표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업무 혁신, 보증 지원 안내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일반 현황보다는 저희 업무 부분이나 저희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반 현황은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 신용보증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옆에 경기자가 붙어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업자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보시면은 사업자들 중에서 저희가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보증업체 현황의 85% 정도 보증업체 수가 저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저희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도 신용보증 그리고 자금 배정 부분일 텐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은 담보 역할을 하는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신용대출 혹은 담보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신용 갚으실 능력은 충분하신데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이용하시는 게 신용보증이라는 것이고 그 대출 받으실 때 금리가 높으면 조금 싸게 쓰고 싶으신 마음이 있을 텐데 그때 이용하시는 게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금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자를 지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신용보증과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경제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료를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업무 혁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고 있고 저희 경기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업무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모바일 보증 지원입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들 다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은행 업무도 보시고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부터 하나은행과 함께 모바일 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플레이스토어 아니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검색하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지원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보증 신청과 대출 신청 모두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단이나 은행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인데요.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예약 상담을 통해서 저희 쪽 재단 상담 후에 기존과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창구 앞에서 기다리고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상담을 하시고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코로나19로 한참 기다리시는 것들도 좀 어려우시고 또 사업하신 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핸드폰을 통해서 예약 상담 후에 방문하시면 기다림 없이 상담하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보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을 사용해서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텐데 핸드폰으로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점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군별로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은행과 함께 위탁 보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증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만 방문하시면 저희 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서류 제출이나 이런 업무들을 모두 다 보실 수 있어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모든 상품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2021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확대되고 농협뿐만 아니고 타 은행하고도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증 지원 안내인데요.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중소기업 보증 지원입니다. 저희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해서
총 8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운전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B등급부터 AA등급 이상까지 저희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공장 신축이나 공장 증축, 그리고 기계설비 구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자금지원 보증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보증 상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상품입니다. 이곳 시흥에서는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앞서 보셨을 때 B등급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1억 원 이하로. 근데 우리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 등급이 트리플 C 등급이 나오셔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를 했고요. 기타 보증료 우대 등의 우대 조건도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하면 이제 상품 이름으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사업자를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인 경우에는 10인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업체당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 심사를 완화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 추천 특례보증 상품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고요. 이곳 시흥에서는 업체당 3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이 시군 추천 특례보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하는 상품들은 우리 지점에 예약 상담 후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우리 담당 직원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2021년도 신규 보증 지원 상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장 크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중점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올해 그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자금 필요하신데 그렇다고 대출로 받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1천만 원까지 저희가 총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집행을 할 거고요. 대상자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1% 내외 정도의 보증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면제해드리고 있고요. 대출금리도 2.5% 내외로 저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농협 통해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보증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신용평가를 통해서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 부분들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2020년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1000억 원 규모, 업체당 2억 원까지 심사를 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출이 일부 감소했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담보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자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회복 지원, 그리고 경기도형 뉴딜 기업, 그리고 특화 지원과 특별 경영 지원을 통해서 총 1조 5천억의 경기도 자금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코로나19 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자금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평가를 또 완화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복 성장을 위한 평가별 한도 사정 우대 혜택을 2020년도에도 지속하고 있고요. 평가 기준을 60점에서 50점으로 낮춰서 진행하고 있고 2차 보전, 금리 지원을 0.3%에서 2%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자 지원을 2%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감소 기업, 이건 올해 신설된 부분인데 이거는 금리를 1.5% 지원해드리고 있고 앞서 설명해드린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이 그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평가 보증 지원에 대한 평가도 완화해드리고 그리고 이자 지원에 대한 평가도 완화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형 뉴딜 기업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2020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기업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디지털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스마트화 기업, 그리고 판매 온라인화 기업, 그리고 시스템 디지털화 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업체당 2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린 뉴딜, 그린 인증 기업, 그리고 그린 에너지 기업, 친환경 기업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상품들이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평가도 기존의 60점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자금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건축비나 공장 매입, 기계 설비 구입, 기타 뭐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3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 확장 계획이 계신 분들은 이 부분으로 이자 지원 그리고 보증 지원 받으신다면 사업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 부분이 있고 하나는 보증 부분이 있는데요. 담보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신용으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이자 지원 받으시는 자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담보력이 일부 부족하시거나 이번 기회에 보증서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금과 보증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서 보증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증서가 굳이 뭐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들이신 경우에는 담당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올해 2021년도 신규 보증 지원 상품 중에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드린론2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자금이 보증에 묻어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증 신청만 하시면 금리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농협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보증서 신청 그리고 자금 이자 지원 신청이 동시에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사업 안내 설명을 맡은 시흥상공회의소 박민환 대리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고 계시는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84년 창립 이래 우리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해온 상공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단체이자 전 세계 13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범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새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공인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경제계의 목소리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감으로써 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며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정부 협력 사업입니다. 올해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용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과 정규직 취업일 이후 6개월 이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배정인원은 총 600명입니다. 최저학력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분은 참여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으로 20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 월 290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의 최저임금 제한과 월급여 총액 350만원 이하의 임금 상한 제한이 있으며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기여금 300만원, 본인적립금 300만원, 총 2년간 1,200만원이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공제 사업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과 정규직 취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배정인원은 총 150명입니다. 본인납입금 72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기업납부금 1,200만원, 총 5년간 3,000만원이 적립되어 만기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납입금 금액이 전액 비용처리와 세액공제가 되며 근로자 5년 만기 후
소득세액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시흥지역 사업장 내 각 공정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및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지원 사업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우수사업장 인증 지원 사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건의 사업입니다. 각종 법과 제도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와 부담 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설립 운영 중인 조직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GI 조사본부는 규제 개혁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규제 개혁의 틀은 포지티브, 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로 또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 밖에도 220여 개 기초 지자체의 기업 환경을 비교 분석한 전국 규제 지도 분석, 국회의 규제 입법 동향을 위한 대안상의 리포트 전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범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 면제하는 제도로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전산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부터 서류 작성, 또 컨설팅, 법률 검토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 대상으로 세무회계, 인사노무, 무역, 법무 등 업무 애로와 관련하여 무료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자금, 판로, R&D 등 각종 기업 지원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한 경영 지원 포털 올댓비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600kg 미만 소량 지정 폐기물 공동 처리 서비스입니다. 소량 지정 폐기물 배출 업체 중 수집, 운반 업체의 기피 및 지연 수거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있는 업체 대상이며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는 업체는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 비용 인하 혜택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회원사 근로자의 인재 양성과 체계적인 사내 교육 시스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온 오프라인 실무 교육과 찾아가는 기업 방문 순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체 교육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교육 공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826과정 2182차시 분량의 사이버 연수원을 개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업의 수출입 거래 시 필요한 FTA 원산지 인증서 발급을 통해 무역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회원 기업 창립일에 맞추어 다양한 창립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상공의 날, 근로자의 날 등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각 산업 분야 진흥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에 대한 정부 포상과 표창을 추천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출장, 병원 할인, 금리 우대, 다문화 후원 법인카드 등 각종 제휴 할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PL 사업입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보험을 통해 기존 보험료 대비 최대 40%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와 제휴하여 유리한 보험 조건과 폭넓은 담보 범위 등 질 높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사 임직원을 위한 복지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KT와 협력하여 온라인 복지몰을 오픈하였고 회원사 임직원 대상으로 KTX 최대 35% 할인, 각종 생활용품, 골프라운지, 여행 등 6가지 카테고리 130여 개의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산업용본부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경기산업용본부 기업지원 시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기산업용본부에서는 기업연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구관은 대학과 협력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소 입주 문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요 대상은 이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주 업종은 주로 기계, 전기전자, ICT 등 제조업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입주 면적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제곱미터 좀 다양하게 전용용적 기준으로 있고 전용률은 60%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전용 공용에서 이제 더해서 이제 임대료 단가는 한 18,000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15개월치를 받고 있고 현금 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저희 네이버에 경기산업융합본부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담당자가 기업 심사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율형 산학협의체를 올해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이거는 작년까지는 미니 클러스터라고 이제 협의체를 이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자율형 산학협의체라고 사업명이 좀 바뀌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걸 이제 민간 주도형 이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R&D를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컨퍼런스, 공동 교육 그리고 과제 기획 발굴, 그리고 정보 교류 등 네트워크 활동을 좀 지원하고 있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 이전, 산업재산권 출원 등 R&D 전후방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여러 기업이 모여서 연구과제 기획도 하고 R&D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협의체를 먼저 가입하시면은 저희가 담당자 연락을 해서 가입 절차를 다 도와드리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공동 비즈니스를 발굴한 다음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랩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업 LO 기술 및 그다음에 R&D 인력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1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으로 일단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이게 기업이 단기 LO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업 교수 대학생이 팀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시제품 제작도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LO 기술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 20개 사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제 아마 사업 공고를 낼 텐데 거기서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류 평가도 하고 현장 점검을 가서 이제 모든 걸 좀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니 클러스터 사업과 자율형 산학인 협의체 사업은 큰 틀에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미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뭐 이런 데가 주도를 해서 기업들이 같이 모일 수 있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렸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이제 주관 기관이 돼가지고 그 기업들 위주로 여러 기관이 모여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이나 뭐 R&D 기획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지만 좀 이제 형태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산업본부 시책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